고등부 결승전 앞서 저희가 이제 준결승전을 보내드렸었는데요. 4위를 기록했는데 네. 11.818이 기록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전광판에 나오고 있는데 이찬영 선수 역시나 2조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실격을 하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 마지막 경기인 만큼 선수들 끝까지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0m 결승이 출발하겠습니다. 1번 레인의 은행고교 하승원 선수입니다. 자, 이태화 선수, 동인천고 선수고요. 자, 충남 최고의 이재혁 선수. 전북체육고의 김량희 선수. 남영고의 이동현 선수. 대구체육고의 노호진 선수. 마지막 8레인의 서울체육고등학교 김동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 결승전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스타트라인의 선수들이 준비합니다. 자, 확실히 이 준결승과 예선전 무대와는 다르게 긴장감이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네. 자, 밖에서도 정말 크게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자, 응원을 해준 선수, 응원을 해준 친구들이 또 믿음의 보답을 해야겠죠. 남자 고등부 100m 결승전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빠르게 곧바로 최대한의 스퍼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빨라요. 이재혁이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자,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좁은 공간 마지막에 이재혁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재혁 선수가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이 100m 구간까지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재혁 선수가 우선 현재 느낌으로 봤을 때는 10초 46 정도의 기록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상당히 좋은 90의 기록을 나타냈었는데 준결승 때보다도 확실히 더 좋은 기록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량희 선수가 또 옆에서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네. 자, 전광판의 기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미소 그리고 조금 기대를 또 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가장 먼저 들어온 이재혁 선수가 본인의 기록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자, 1위는 확정이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록이거든요. 자, 이 순간 역시나 굉장히 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속도가 늦춰지지 않았거든요. 네. 자, 보다 전광판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재혁 선수가 이제 10초 4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본인의 기록에 놀라면서 전북체육고등학교의 김량희 선수가 10초 61로 2위, 그리고 서울체육고등학교 김동원 선수가 10초 736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3위와 4위가 0.003의 차이로 갈리게 됐습니다. 네. 아, 지금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에 이재혁 선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기대를 했었고 그 기다린 끝에 확인한 기록은,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마지막에 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우선 남자 고등부의 100m 결승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재혁 선수가 너무나 저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감출 수가 없죠. 네, 본인의 기록도 상당히 좋아